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추석이 지나간 이후에 첫 거래일입니다. 예, 목요일 날 한번 시장이 시작할 때안 좋게 시작했는데 지금 조금 회복을 그래도 해줬거든요. 지금 장중 시간대입니다. 오후 1시 19분이고요.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는 제가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매수를 왜안 하냐면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일단은 뭐 근데 제 의견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저는 이렇게 대응하지만 또 누군가는 아, 난 단타만 해. 그러니까 시장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판젠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매도를 좀 일찍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분만 매도했거든요. 왜이 사람 매도시켰냐? 이분은 엑세스바이오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두개 합치면 거의 몰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을 먼저 턴 겁니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몰빵은 저는 일단 몰빵을 조금 이렇게 권고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그리고 내일도 하락할 수 있고 모레도 하락할 수 있잖아요. 하락했을 때 대응을 하려면 몰빵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몰빵이 돼 있으면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매도를 한 거니까요. 나머지 분들 판젠사이언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예, 좋죠. 지금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는 오늘 매도 안 했고,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뜨는 거 보고서 그냥 바로 시장가로 던졌어요. 오늘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문자로도 또 날라왔어요. 바이오토스텍 문자로도 날라왔고,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이 그왜 시간에 올라간 종목들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안 되겠다 이러고 바로 팔아버린 겁니다. 저희는 1차 매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좀 적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쉬운데 지금은 현금 확보하면 좋으니까 예, 그냥 저는 이거에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하락을 해도 제가 봐드리는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알아서 현금 그 확보해 드리고 종목이 떴을 때 알아서 매도 사인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형제 엘리트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릴 건데, 형제 엘리트는 뭐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인데 오늘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죠. 그럼 이게 지금 끝난 걸까요? 제가 보기엔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테마주는 진짜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급등락을 반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직 끝난 종목, 끝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매수, 매도 타점이겠죠. 그냥 아무 때나 정치 테마주니까 그냥 무작정 사서 가지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야겠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 하락이 아직 멈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기다렸다가, 얘는 이제 3,000원 중반대까지는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3,000원 중반대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반등이 나와버린다? 그럼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마 상대편,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죠. 근데 이제 반대되는 세력이 또 이재명을 까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언론 플레이를 할 거라고. 그때마다 주가가 많이 출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얘는 저점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 지금 이슈가 보니까 제가 보기엔 형제엘리트가 그렇게 큰 문제 없거든요. 근데 감사 보고서가 지금 안 나온다며. 예, 감사 보고서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교육사업, 유니폼 제조업, IB클럽 엘리트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적기 공급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지분 분석 보면 패션그룹, 형지 INC, 가스텔바자 얘네가 다 가지고 있다고. 이런 큰 기업이 무너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안 무너집니다. 보면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데 형지 SK이야, 라젤러 SK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엘리트 베이직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고, 지분도 튼튼하고 이거. 자, 일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자, 뉴스 보면은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다, 시간에 주가가 급락이 됐다 해서 9월 23일날 오늘자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런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감사 이거 문제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문제 없어요. 문제가 된다고 해도 거래 정지가 계속 됐다, 그래도 나중에 다시 거래 재개가 될 겁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예, 그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히려 지금 손절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예, 지금 손절하는 거 이미 하락 다 나왔고 감사 보고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지금은 손절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한번더 내려가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거나, 아니면 난 지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차 추가 매수를 지금 오늘 저점에 한번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빠지면 2차 추가 매수, 그리고 또 빠지면 3차 추가 매수까지도 얘는 생각하면서
매집한다는 개념으로 저가마다 매집을 한다는 개념으로 얘는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 보시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업 매출의 50% 매출 장애성 1위. 이거 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요거 하나 나왔네.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바 감사보고서를 이달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지연이 예상된다. 이거 예 제가 보기에 저거 던진 것도 개미가 던진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 제출 지연 이거 띄어놓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요거를 띄우고 여기 보시면 연장신고서도 냈죠. 연장신고서 아 이거 우리 연장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10월 6일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감사 정기 재무제표 제작성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 미완료 이래가지고 이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출하면 연장되거든요. 그럼 10월 5일까지 내면 돼. 예, 근데 뭐큰 문제는 아닌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주가를 여기서 강제로 누가 이렇게 던졌다 시작부터 그리고 뉴스 6시부터 띄우고 야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예,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는 형제 엘리트 이거 조금 아나 이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 지금 오히려 1차 매수 그 다음에 3,500원이 깨지면 2차 매수 그 다음에 3,000원까지 내려오면 이제 3,000원이 깨지면 3차 매수 요렇게 얘는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더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몰빵만 하면 됩니다. 몰빵만 얘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근데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 안 되신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멘탈이 약하신 분들 이런 종목은 마이너스 40%도 견뎌야 돼요. 정치 테마주는 맘만 먹으면은 뭐 60, 70%까지도 밀어내리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점상 짱짱짱 올려버리는 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형제 엘리츠는 오늘의 감사 보고서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확률에 투자를 하는 거고 항상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예,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예,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